자, 오늘 창사 50주년 기념 공개방송에 두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네. 많은 시민들이 지금 함께해 주시는데 정식으로 인사부터 전해주시죠. 네, 저희는 여러분들 JTBC 팬텀싱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저희 준우승이란 미라클라스라는 팀 내 팀 속의 팀입니다. 네, 미라클라스 팀 속의 정필립 한태인이고요. 네, 저희는 Feel In입니다. 네.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고요. 이렇게 시작을 잘 연 것 같아요, 그쵸? 생일 축하 몇 한 번만 해주세요. 아니, 김혜 아들 아닙니까? 말씀해주세요.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인가 왔는데 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다음에도 더 좋은 곡으로 해서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오, 좋으신데요. 아니, 아니죠. 나 크게 나오잖아요. 나오고 오세요. 아니, 남자들이 정말. 아니, 근데, 저희, 피리는요, 저희 정호의 방송에도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거든요. 그때도 난리가 났었어요. 근데 두 분 그 사이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네. 알아봐주시니까 좋네요. 됐었거든요. 네. 아니, 그리고 우리 필립 씨는 여전히 수줍으셔. 어쩜 좋아, 저정치에. 어떻게 맞습니까? 아니, 저 이런 얘기 해도 되나? 저는 가까이 있잖아요. 콘텐츠에 땀이 스물스물 손수건 없어요? 손수건? 아, 닦아드리고 싶어. 지금 꺼내신다. 괜찮습니다. 예, 괜찮습니다. 새 거 같은데요. 진짜 새 거를 뜯고 계세요. 어머. 오, 네네. 이야. 네. 자, 지금 다음 프리 공연에 모두가 손수건 들고 옵니다. 피리는 한창적인 무대를 계속해서 이어서 만나볼 텐데요. 자, 어떤 곡으로 축하 공연을 이어가 주실 건가요? 이제 또 가을이잖아요. 이제 그렇죠?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기 전에 가을에 이제 첫 문을 여는 이제 문댄스라는 곡하고요. 네. 그다음에 또 소개를 해주시죠. 이어서 바로 부를게요. 네, 저는 18번 곡인데 애창곡. 네, 애창곡이고 네, 마티나더라는 곡.